그러네. 예약주신 오마카세 2인 준비해드릴고요. 우리가 하면은 대리 받으시고요. 네. 완전 잘 찾아왔는데도? 너도 걸렸어. 아, 너무 귀엽다. 뭘 골라야 잘 골랐다 소문나지? 나는 이거. 예뻐. 으악. 우와,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럼 나는 너랑 세트바리? 세트바리? 세트바리. 괜찮지. 어. 거기 원래 엄청 웨이팅 하는 데인데 네? 그날은 어,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 사람들이 안 나올 날씨긴 했어. 맞아. 근데 해보지는 않았어. 너무 상큼하고 맛있는데? 입맛이 확 돋궈져. 이건 젤리? 응, 사케 젤리? 어, 맛있어. 젤리. 같이 먹어야지. 이거 포도야? 이 사케 젤리랑 완전 잘 어울려. 근데요, 민호의 같이 곁들여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야, 다시 마셔도 너무 맛있어. 근데 회가 엄청 쫀득해. 회 쫀득해. 해산물 너무 먹고 싶어. 나도. 너무 맛있는데? 미쳤다. 이건 소금 뭐냐? 진짜 맛있다. 그니까. 와. 전어. 완전 그 식감이 살아있어. 우와. 너무 맛있지? 호소해. 너무 맛있어. 짠. 아, 이거는 지느러미 같은 그런 느낌? 맞아. 쥐꼬리만한 분이지만 나를 위해 좀 봐야지. 맞아. 깨달았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 눈치 보이지 좀. 막 먹기 전에 약간 우리 기다려주잖아. 이런 타이밍을 같이. 아, 요거 좋아. 맛있겠다. 넌 요거 별로 안 좋아해? 아니야, 나 요거 좋아해. 우리 진짜 탈출 성공하자. 짠. 가자. 아, 확실히 얘가 부드럽긴 해. 난 이게 좀 더 내 스타일이긴 하다. 난 아까 그거. 아, 그래? 난 얘가 더 내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니네. 맛있긴 한데 아까 그게 훨씬 더 깔끔한 느낌? 넌 드라이한 거 더 좋아하나 보다. 오케이. 와, 이거 한 입에. 와,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와. 진짜 모든 재료가 너무 잘 어울려. 와, 유부. 유부랑 그 시소 맛이랑 고등어랑 밥이랑 다 맛이 느껴지는데 너무 조화로워. 너무 조화로워. 와, 여긴 진짜 유명해지기 전에 오길 잘했다. 아,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대박인데? 깨끗한 게 시소지. 마지막에 나는 그게 향이 퍼져가지고 벌써 디저트도 나온다니 했는데 올레였어. 대박. 나 진짜 속상할 뻔했잖아. 부족한 줄 알고. 와, 물회를 여기서 먹네. 와, 밑에 소면도 있어. 대박. 면순이 너무 행복하고요. 너는 밥, 빵, 면. 나 면. 면. 너는 너 밥이잖아 원래. 아, 나 근데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면을 너무 좋아한다는 걸 진짜 깨달았어. 그래, 면이 최고야 진짜. 난 진짜 면 너무 좋아해. 라면, 파스타, 국수, 냉면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야. 대박 상큼해. 나 물에 너무 오랜만에 먹어. 진짜 맛있어. 잘 왔다잉. 아, 이거 진짜 잘 골랐다. 대박이야. 너가 또 흔쾌히 괜찮다 그래가지고 딱 보자마자 여기는 된 곳이다. 면 식빵이 향도 먹던 그런 느낌이 아니네. 꼬들꼬들. 맛있다.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게 뭐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인국당 살 이런 거. 그런 비슷한 느낌? 옛날에 외할머니 때 바닷가라 이런 거 엄청 많이 먹었거든. 아, 해초 이런 거? 서산 아니야? 응? 응. 서산이 바닷가긴 하니까. 그릇도 예뻐. 와. 깔려있는 마늘 퓨레가 너무 맛있는데? 와. 이 스테이크 소스도 진짜 맛있어. 와, 미쳤다. 뭐라 그러지? 처음에? 맛있다. 아, 먹어봐. 맛있다. 뭐였지?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어머니, 고마워. 고마워. 와사비랑 같이 먹어야 된대. 푸딩 같아? 푸딩 같아. 식감 되게 중요해. 아, 푸딩이야. 맛도. 근데 와사비랑 완전 잘 어울려. 와. 두부가 이렇게 부드러운 거였어? 아니, 그냥 푸딩 식감이야. 우유 푸딩. 끝에 그 달짝
시원한 맛이 싹 올라오잖아. 진짜. 와. 진짜 입 포강한다 오늘. 와, 너무 맛있다. 아기가 놀려서 김밥 준비해드렸고요. 단색 위에는 요즘 제철인 청귤 갈아서 올려드렸습니다. 맛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안 키모였구나. 대박 맛있겠다. 아기 간. 아기 간. 응. 아귀. 와 뭐야? 튀김 올라간 아기 간. 와. 진짜 입 포강한다. 너무 녹진 않고 비린 맛은 안 나고. 나 언니 비려서 싫어하는데 진짜 1도 안 나 비린 맛. 이거 아기 간이라니까? 아 언니 안 좋아? 응 안 키고. 언니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한 명. 뭐 얘는 언니 좋아하잖아. 근데 이게 막 진짜 무슨 스시에 이렇게 막 올라가 있으면 그 너무 비린 거야. 아 그래? 단새우. 단새우에다가. 아 너무 행복하다. 아. 아기 간 진짜 맛있다. 아깝다 먹기가. 발상도. 와. 단새우가 너무 녹진 않네. 참치랑 너무 잘 어울리고 처음에 그 청귤의 상큼함이. 아 청귤은 뭐 까먹고 뭐가 이렇게 상큼해 이랬어. 와 너무 잘 진짜 너무 좋다. 짠. 너 꼭 진짜 이렇게 보니까 참 되게 예쁘다. 네. 그릇. 아 그릇. 어 그니까 여기 있는. 고추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아 그래? 고추랑 같이 먹어봐야겠네. 향이 진짜 좋다. 처음에 안 맵다가 마지막에 이게 싹 매워지는데 되게 맛있어. 난 매워지진 않아. 그래 나 끝에 뭔가 은은하게 매워졌어. 아 그래? 어 그러네. 그치? 오 매운맛이 뒤늦게 나오네? 우와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머리까지도 먹는건가 봐. 나 새우 머리 좋아해. 아 진짜? 나 원래 잘 안 먹는데. 진짜 우리 엄마가 항상 뭐. 뭐야? 엄마 맛있을 것 같아. 와. 냄새부터가. 이게 뭐야? 여말. 너무 맛있다. 끓여들여서 2분 정도만 있다가 드시면 됩니다. 네. 드세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미니멀리즘이 되는 거지.